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부르심이죠. 네, 멕시코 오타이에서 주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구경평 선교사님과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악기도 여러 개, 아까 저에게 작곡하신 걸 들려주셨는데 작사 작곡을 다 하셨더라고요. 뭐 한번 장난 한번 해봤어요. 선교사님은 장난이지만 저희는 부러움의 경탄의 대상이십니다. 아이고. 악기를 여러 개 하신다고. 뭐 많이 한 게 플루트. 플루트 하십니다. 소프라노 색소폰, 알토 색소폰, 테너 색소폰 뭐 그러하지만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 그 크롬 하프 하나 남아있어요. 크롬 하프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지금 또 영상도 또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영상을 하게 된 것은 네. 1977년도부터 네. 영상 선교를 하면서 예. 제가 이렇게 변화돼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하게 된 그 동기는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이 있지요.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경평 선교사님은 연세가 좀 많으신 편이세요. 그러시죠? 아, 이제 7학년 4반이래요. 근데 머리만 하얘시지 제가 보기엔 난 5학년 4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정말 우리 구경평 선교사님께서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오타이예요. 네, 오타이. 오타이는 네. 어느 곳에 있어요? 티와나에서 동북쪽으로 몇 마일이 되나요? 한 20마일? 네. 데카떼하고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티와나하고 데카떼. 네, 그 사이에 오타이. 네. 그러니까 5번으로 내려오다가 805에서 905로 바꿔서 905 끝나는 부분이 오타이입니다. 그러세요. 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곳 오타이에서 사역하신 지 7년 되셨다고요? 네, 그쯤 됐습니다.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세요? 영화 선교 사역을, 영상 선교 사역을, 기독교 크리스찬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선교사시네요? 네. 어떻게 하셨다가 영상 선교? 그 시작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1977년도에 제가 한국 강원도 사북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농촌 운동 하러 내가 농촌에 들어갔는데 네. 농어촌을 위한 영화 선교 사역하는 팀이 있었어요. 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영화 한번 상영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5만원 사례금을 받는다. 5만원? 네, 그 당시에 한번 상영하는데 네.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지금 5만원이라 하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제 월급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이라고 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60리를 더 올라가는데 그건 비포장도로였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강원도? 네, 강원도 사복. 네. 춘천에서 이제 올라가게 됐죠. 예. 그 춘천에서 60리 떨어진 그곳에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숙박비 하고 조금 더 어렵지만 보태주셔야 될 것 같다. 그때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 농촌 선교한다고 하면서 영화 선교한다고 하면서 5만 원이라면 되는데 농촌에 교통이 어렵다 해가지고 교통비 이외에 숙박비를 더 청구하면은 나는 월급을 5만 원 받는데 이걸 몽땅 다 준다 해도 11조 못 떼고 준다 해도 모자라니 이게 뭐 농촌을 위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3개월 동안의 그 슬픈 얘기들 다 할 수 없고요. 결론적인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져주시고 얹어주시고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느냐 설교를 당당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려고 하는데 나는 발걸음이 강단에서 안 떨어진 겁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 한 이유가 물질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고아가 고아 사정 알고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 이 어려운 딱한 사정은 네가 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주셨는데 난 못한다고 계속 버텨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순종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표로 나오는데 복음신문에 그때 이제 복음신문에 8mm 영사기 한 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필름을 46만 원인가 돼요. 네. 그러면 50만 원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50만 원 빚을 내서 시작하고 조금씩 갚아 나가자. 네. 그래 장로님한테 장로님 농협에 50만 원 내가 좀 대출 받아야 되겠는데 보증 좀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않고 보증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울 가서 영사기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필름을 샀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죽으면 죽으리라더니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가 77년도 12월 20일이에요.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 예배당에서 방송하고 마을 이장한테 방송하게 하고 사부교회에서 영화를 하니 모두 다 오셔서 영화 감상하라고. 네. 그때부터 영화 선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6mm 영사기로 변화되고 또 45mm 영사기로 이제 돌릴 수 있도록 극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45mm는 안 되겠다. 그건 극장으로 다녀야 되는데 나는 예배당으로 불러오게 하는 조건이 이건데 내가 극장에 가서 이거는 영화인들이 할 것이다. 아,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미주복음방송에 자주 오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미주복음방송이 꿈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또 LA뿐만 아니라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저희들이 미주복음방송이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곧 이제 이루어지고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그 꿈을 또 우리 임덕순 우리 사장님께서 장로님께서 꿈을 갖고 계신데 꿈이 있으니까 꿈을 가진 사람들을 또 모여들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버님, 예. 할렐루야. 오늘 전화 주 제 눈 제 눈이 좀 작진 않죠? 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경평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31살 때 한국 합동축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네, 그렇죠. 그랬어요. 근데 주님 아무래도 새롭게 하셔서 프로그램이니까 주님 영접을 11살 때 하셨어요. 근데 네. 성령 체험하신 얘기 꼭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 성격이 참 고약합니다. 그래요? 와일드하기를 거지 없고요. 남에게 지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아와. 그런 그래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저희 아버지가 천도교 신도예요. 새벽이면은 냇가에 가서 찬물로 냉수마찰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피난 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를 다 잊어버리고 나 홀로 그러한 나가 부산에 떨어졌습니다. 부산에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아이스 깎기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고 별아별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게 뭐냐 왜 전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힘있는 자는 힘있게 살고 약한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그게 반항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어떤 도움으로 고아원으로 제가 옮겨가게 됐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때가 원장 어머니가
무척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고아원? 고성 애유원. 그곳에 어머님. 예. 영, 아, 하나님께서 만나 또 어머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네. 네. 그분과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갔는데 첫 예배당에 간 날이에서 계란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계란이 뭐냐? 처음에는 계란 하나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성천했다 이러한 얘기가 너무 내게는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알아보자. 어릴 때부터 뭔가 알아보자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초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정말 슬픈 얘기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연장자가 되면은 19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사회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다시 부산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그때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제 침례교에서 제가 이제 그 충무로 침례교에 노재천 목사님 충무로 침례교 네. 그때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를 베풀 때에 내가 뭐하다 하겠느냐 난 목사하겠습니다. 근데 서약을 그렇게 하다시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분규 싸움이 또 났어요. 항도교회라고 초장동에 항도교회 등은 장로교입니다. 분규 싸움에 목사 쫓아내는 운동. 그, 아, 내가 목사 되면 제대 안 해. 나 차라리 성가대 한 사람으로 있겠다. 그랬는데 그때 침례교 목사님이 대전 침신 4년 스칼러십 4년 동안 학비 내지 않고 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추천서를 다 찢어버리고 나 안 간다. 목사 안 할 텐데. 그러고는 뺑글거리고 어려우면은 성경학교 갔다가 신학교 갔다가 공부하다가 그리고 티저 나오고 한 학기 공부 겨우 마치고는 다 안 해 등 재등록 안 해 그렇게 하기를 13년 동안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예술가적인 강한 성품이 느껴지네요. 글쎄요. 13년이요? 예예.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머니 나 이제 한 2, 3년 동안만이라도 어머니가 나를 키워준 그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어거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네. 네. 그 한 순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 가나안 농군? 예. 그러니까 그 원주 신림 김용기 장로님 예, 말씀하신 예. 가나안 농군학교? 네. 예, 예, 예. 거기에서 이제 교목으로 교관으로 이제 교목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바쁜 틈 속에서 어머니가 자꾸 하셨다고 하는 편지를 내가 내게 접수가 안 됐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가 받고 달려가서 어머니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못했던 것 이제라도 돕겠습니다. 무덤에서 울다가 왔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막상 고아원에서 돕지는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있던 가난한 자들 곁에 있겠다. 가난한 자들 곁에 있겠다고 하면서 그때 제가 가사를 하나 쓴 것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거절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사랑은 못 거절한다. 사랑은 못 거절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줄 수 있는 게 있다. 내게는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네, 아멘. 그러한 가운데서 사랑의 본이라고 하는 가사를 아까 제가 잠깐 들려주신 곡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 사랑의 본이 된다. 본. 네. 그 가사 좀 한번 좀.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분부하셨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주께 속한 것.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거절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곡을 하나 지었어요. 그 곡을 1986년 네, 낮잠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1986년 8월 6일이었어요 야, 그랬어요. 네. 잊어버리고 구경평 선교사님이 작곡 작사 하셨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분부하셨네 왜 그 사랑하는 자들아 네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네. 김도환 장로님 네,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저 그 찬양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찬양 아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저희 성가대원들과 네, 그런데 오늘 부경평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사랑의 본 이 멜로디 가사도 좋지만 이 찬양을 꼭 우리 미주복음방송 가족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좀 찬양 네.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주께서 분부하셨네 우리가 서로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제가 악보는 조금 읽지만 한 번에 저 이 찬양 좀 보내주셔서요. 저희 찬양단과 어린 찬양단에도 이 찬양을 불러주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경평 선교사님 앞으로의 그 기도 제목이 새해가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요? 네, 기도의 제목이라면 제가 영상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네. 낮에도 영어를 비춰야 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가 네. 약해요. 약해서 낮에는 못하겠네요. 낮에는 하도 흐릿하니까 깜깜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좀 밝은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어느 예배당에 보니까 밝은 게 있더구만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장비 구입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네. 제 힘으로서는 선교사님 예약하고 저도 찬양 음악 좀 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선교사님 형님처럼 제가 좀 모시고 싶네요 그 선교사님을 저기 제가 저도 한 부분을 돕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오늘 부경평 선교사님은 티아나와 떼까떼 인근에 있는 오따이에서 영상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상을 통하여 복음을 네. 전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독특한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귀한 은사를 기프트 그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선교사님이세요. 그걸 더 많이 꽃피우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교사님에게 그런 그 건강 축복 주셨고 할렐루야. 순수함 주셨고 능력 주셨고 또 부족한 저들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미주 복음 방송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구경평 선교사님의 영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역에 여러 가지 장비 구입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청자 여러분, 구경평 선교사님의 전화번호는요, 714-644-1068번입니다. 714-644-1068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 오따이에서 영상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제만 받을 게 아니라 같이 네. 받읍시다. 선교사님 아까 저보고 이 사나 죽으나 찬양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찬양 준비했어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로 12월 29일 화요일 이곳 로살리또에서 새롭게 하셔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전 조금 일찍 가. 모자란다? 아, 모자란다. 좀 한 번에 한 2, 3초 넘어간다는데 모자란다. 모자란다. 근데 아까 제가 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어.